자, 2단원 시작하겠습니다. 구미중 2 미래행 교재. 자, 어휘를 만나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하나도 안 했지, 그치? Century, century. century입니다. century는 시간 단위 명사로서 뭐 세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1세기가 100년마다 20세기, 21세기, 22세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년 단위를 모여서 century라고요. 그러면 100년 단위를 묶어놓은 단어에 century가 있으면 1000년 단위를 묶어놓은 단위는 millennium이죠. 네? 10년 단위를 묶어놓은 건 알아두세요. 데케이드랍니다. DECADE. 10년 단위를 묶어놓은 시간 단위입니다. 데케이드, century, millennium. 됐습니까? 다음 단어는 뭐죠? collector죠. Collector. Collector. collector라는 동사인 collect로부터 왔고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collect의 파생어로 collector도 있고, 그다음 명사형은 뭐예요? 이건 사람 명사형이고, 수집은 collection. 그다음에 형용사형은 collective, 집합적인. 뭐 collect, collection, collective, collector, 파생어들. 오케이. 세금 징수원을 보통 collector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다음 단어. coward. Coward, coward, cow 들어있습니다. coward, 암소. cow라는 암소가 들어있죠. coward. coward. 겁쟁이란 뜻이고, 뭐, 겁많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로 사용됩니다. 뭐, 이거 반대말, 형용사 반대말은 용감 아니니까 뭐겠어요? brave겠죠. 용감한 이란 뜻이고요. coward는 겁많은 또는 명사로서 겁쟁이란 뜻입니다. Coward, coward.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단어 왜안 넘어가? 오케이. cowardly. Cowardly. 오케이. 그래서 coward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됩니다. 마치 명사인 friend에다가 명사죠. 여기다가 ly 붙이면 friendly가 돼서 형용사 되듯이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되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cowa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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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 반대말 마찬가지 brave가 있고요. Cowardly. 일주일은 Week. 위크죠. 중일 단어고요. Week. 위크. 얘 명사니까 여기다가 ly 붙인 weekly는 무슨 품사겠고 weekly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겠고요. 뜻은 주간, 주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in 뭐 이런 뜻이에요. 뭐 weekly magazine 한번 보겠어요. weekly magazine. 주간 잡지 뭐 이런 뜻이겠죠. weekly newspaper 주간 신문. weekly. 뭐 weekly가 있으면 day daily도 있겠죠. 일간의라 뜻이겠고요. daily news 하면 일간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한 달은 month죠. 그럼 또 monthly도 있겠죠. 월간의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year도 있죠. year가 있으면 또 뭐도 있겠다. yearly도 있겠죠. 연간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year가 10 years 되는 거 아까 가르쳐줘서 10 years를 보고 뭐라 그랬고 decade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0 years는 뭐가 된다? century가 된다. 1000 years는 millennium이 되고요. 오케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weekly죠. weekly. 됐습니까? 명사에 ly. 아까 coward, cowardly처럼 명사에 ly 붙였을 때 형용사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ly 붙여 있다고 해서 전부 부사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단어에서 보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는 rate입니다.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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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뭐 앱스토어에서 어떤 앱 같은 거 다운받아갖고 무료로 막 쓰다 보면 rate me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합니다. rate me. 그러면 별점 주세요 이 뜻입니다. 등급을 매기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rate가. 근데 그 외에도 비율이란 뜻이 또 있고요. 뭐 rate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쳐서 읽히는 게 좋고요. interest rate 이렇게 하면 interest가 동사로서 관심을 갖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만나봤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이자란 뜻도 있어요. 그럼 interest rate 하면 무슨 뜻이겠다? 이자율이겠죠. interest rate. 인트러스트가 이자란 뜻도 있고 레이트가 이거 발음은 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얘는 레이트고 얘는 레이트죠. 얼 소리 나고요. 뭐뭐 비율 이런 뜻도 있고요. 등급을 매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이트. 오케이. 레이트가 여기 나오나? 안 보이는데. 셔플 걸려있나? 셔플 안 걸어놨는데. 오케이. 계속 갑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함하다? 포함하다 include죠. include. include. include 어디 나옵니까? 어디 거야 도대체 이거? 중2 include 안 나와 있어? 중2 미래엔 이과 단어 맞는데 뭐 어디 나오니까 다 넣어놨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갈고 닦은 거기 때문에 include 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충전하다 청구하다는 charge죠. charge. charge. charge가 뭐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거기 나오죠? 그쵸? charge 안 나와요? charge는 나올 것 같은데 본문에도 비슷한 거 나오는데 동사에 있지 않나? 안 나오네.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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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요걸로 쭉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적어 봅시다. 그다음에 지진은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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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거기 나와요? earthquake 안 나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귀찮네요. earthquake는 분명히 명사에 있을 텐데 지금 참 학교 진도는 어디 하고 있어요? 몇 과 하고 있어요? 이과 단원은 했습니까? 계속 갑시다. 산소는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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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ygen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꼭 필요한
형용사 자리에 있는 necessary겠죠. necessary. necessary. need의 형용사형입니다. 동사형, 명사형은 need고요. 필요로 하다란 동사로 쓰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need. need의 형용사형 necessary. necessary는 여기 나오지 않나? 어, necessary하고 essential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essential의 같은 말이 뭐다? necessary입니다. necessary, necessary, essenti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센스도 보이네요. 여기 에센스, 본질, 핵심. 화장품 이름에 뭐 에센스, 뭐 엄마 사용하는 거 중에 에센스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오케이, necessary. 그 다음에 손님은 guest죠. customer. customer. 아, customer란 단어, 구매 고객이란 뜻입니다. customer. customer. customer 나오나? customer 뭐 게스트랑 관련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서 넣은 거예요. customer. 오케이. 그다음에 약국은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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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약 그 뭐 대아파트에 드럭스토어 뭐 이런 장소가 나올 것 같아요.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모으다 collect죠. collect. collect. 아까 살펴본 적 있고요. 그럼 식당은? 보통 이제 돈을 내고 식사하는 곳은 레스토랑트라고 그러죠. 그쵸? 근데 내가 거기에 서빙 보는 사람이 없으면 카페테리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다이닝룸이라 그러죠. 다이닝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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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요새 뭐 주거 공간이 키친하고 다이닝룸을 하나로 합쳐버리는데 원래 정식은 키친 따로 다이닝룸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곳은 레스토랑트라고 하는 거고요. 집에 키친 옆에 우리가 식사하는 곳을 다이닝룸이라고 원래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분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키친은 여러 가지 키친은 사실은 아주 환기가 잘 되고 외부 공간에 접해 있는 그런 곳에 키친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굽는데 가스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키친은 바깥쪽 고안 쪽에 다이닝룸 놓고 이렇게 분리 벽 문으로 막아 놓는 게 원래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도넛인데요. 도넛. 도넛은 사실은 합쳐진 말입니다. 도우라는 말과 너트가 합쳐진 건데 도우는 밀가루 반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도우. 너트는 뭐 견과류를 너트라 하죠. 그러니까 뭐 반죽으로 만든 땅콩 뭐 이런 느낌입니다. 도넛. 밀가루 반죽을 도우라고 합니다. 도넛. 도넛은 뭐 본문에 아마 나오지 싶은데. 예, 도넛. 줄여서 소리 안 나는 뭐 GH 이런 거 걷어 버리고 도넛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도우는 반죽이란 뜻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적은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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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은 friend입니다. enemy friend. 적 그다음에 우리 편. 뭐 프렌드 보셔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됐죠? 에너미 프렌드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바닥은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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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붕하고 천정은 다르죠. 이거는 내부에서 아, 좋아. 바닥 참. 바닥. 바닥하고 뭐 침 뭐 아, 바닥이니까 ceiling하고 roof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여기 보면 이제 집에 대한 얘기, 뭐 전 세계 다양한 형태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 하우스 안에 뭐 기둥, 바닥, 벽, 뭐 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floor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숲은 forest, woods라고도 하고요. forest, forest, forest.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 뭐 영영풀이에 뭐 area 이런 말 나오겠죠. 어떤 영역이다. 근데 뭐 with 뭐 many trees and animals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죠. forest 숲이고요. 숲이라는 단어는 여기 어디 나오죠? forest. 오케이 안 나와? 아 여기 나오네.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woods가 있다. 타이거 우즈. 옛날에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호랑이 숲인가 봐요. forest. 그다음에 출입구 gate죠. gate. gate. 도어보다는 좀 더 외부의 면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gate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gate.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뭐 바닥, 뭐 floor, wall, 뭐 gate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염소는 goat죠 뭐. goat. goat.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셀 수 있는 명사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단어. 풀 잔디는 grass죠. grass. 뭐 얘는 이제 일단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grass. 뭐 발음상 얘는 glass고요. 유리나 잔이라 뜻이고요. grass 뭐 알 거고요. 오케이. 뭐 goat가 grass를 뜯어 먹고 살겠죠. 초식 동물이니까. herbivorous니까. grass. 오케이. 그다음에 guest house. guest house 합쳐진 말 guest와 house가 합쳐진 말이고요. 손님, 집 뭐 이런 뜻을 붙여놨습니다. 뭐 guest house는 숙박 시설의 일종으로서 이제 호텔하고 좀 다른 점은 이게 좀 더 expensive하죠. 이게 좀 더 cheap하고요. 그 때문에 보통 이제 guest house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욕실 같은 거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고요. 보통 배낭여행하는 이런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예전에 보니까 뭐 코로나 오기 전에 뭐야 2번 도로에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아마. 장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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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수고에도 나와요. in harmony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서 라는 뜻에 in harmony with 뭐 in harmony with nature 하면 뭐겠어? in harmony with nature 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뜻이에요. nature가 자연이니까 뭐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in harmony with 이라는 수고 harmony. 오케이. 그 다음에 쇼핑몰은 뭐 mall 쇼핑몰 하면 될 거고요. mall.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 여기 나오고 몰도 나오고 쇼핑몰 비슷한 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뭐 특별히 안 짚은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식사는 meal. meal. meal이 아니고 meal. meal. 오케이. How many meals do we usually eat a day? How many meals do we usually eat every day? 하루에 너는 보통 얼마나 먹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three meals 하면 되겠죠. Three meals a day. 삼시 세끼 뜻이죠. Three meals a day. 하루에 세끼. Okay. First meal의 이름은 What is the first meal of a day? Breakfast, second meal, lunch, 뭐.
다음에 뭐 dinner. dinner 대신 supper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특별히 특이 사항은 없겠습니다. meal. 계속해서 얘는 nature. nature. 자, nature 특이사항은 얘의 형용사형은 뭐다? natural이다, natural. 자연의, 자연적인, natural. natural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특이사항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 A의 발음 가지고 종종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명사일 때 얘 여기에 있는 A는 뭐 그 한글로 뭐 굳이 쓰자면 이런 소리가 나요. nature 이렇게 됩니다. 뭐 발음 기호 정식으로 쓰면 nature 에 이 발음이 되는데요. 근데 형용사형이 이렇게 되면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natural 해서 얘가 에 발음이 됩니다. 에 발음. 뭐 정식 뭐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생긴 발음입니다. 뭐 A하고 E를 붙여 쓴 것 같이 생겼습니다. 에 발음. natural. natural, nature. A의 발음이 여기는 A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이중 모음. 글자 하나가 두 개의 모음을 내는 거. 얘는 natural 이런 말이고. 근데 뭐 nature에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건 얘가 이제 뜻이 좀 많습니다. 얘가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연하고 본성은 다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이란 뜻인지 본성이란 뜻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 만나볼 단어는 이 친구네요. 뭐죠? plant죠. plant. plant. 자, plant는 일단 식물이란 뜻이 있는데 식물을 우리 과학 시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생산자라 그러죠. 그렇죠? 이 뜻에서 퍼져 나가서 공장이란 뜻도 가지게 됐고요. 동사로 사용하면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plant. plantation 산업 뭐 이렇게 하면 공장을 지어주는 그런 plantation이라고도 합니다. plant. 오케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다음에 일단 집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합니다. bathroom. restroom.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공장소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restroom, 휴식 쉬는 방 뭐 이런 뜻으로 restroom을 씁니다. restroom. 그래서 bathroom하고 restroom의 공통점은 우리가 배설을 하는 곳이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집에 있는 거를 restroom이라고 하네요. 집에 있는 건 bathroom이고 뭐 여기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거 뭐 극장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 나 혼자 private하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합니다. restroom. restroom도 만나보았습니다. 뭐 그래서 극장, 호텔, 백화점 등의 화장실이라고 써있네요. 오케이. 다음에 지붕은 roof. roof죠. roof는 뭐 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비교 이거는 ceiling입니다. ceiling 천장이라고 그러죠. 천장인가? 천장인가? 천장인 이거는 지붕이고요. 이거는 outside에서 볼 수 있고 아웃사이드에서 부르는 구조의 이름이고 ceiling은 inside, 내부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천정이지 싶다. 자, roof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얘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roof 할 수 있고 복수형도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그쵸 푸스로 끝나면 원래는 VES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저는 얘기한 적 있습니다. roofs 해야 돼. 그거는 sheep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S 안 붙이는 거기 나온 거. 얘는 풀 소리는 원래 뭐 아내 와이프인데 복수형이 뭐 와이브스 된다 애들이 정상이다.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 풀 소리의 예외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 룹스. 오케이. 그래서 룹스도 만나보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스토리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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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동사형은 저장하다가 되겠죠. 저장하다는 store. 또는 뭐 save 이런 단어가 있죠. 저장하다. store. store는 가게란 뜻도 있지만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녀석의 명사형이 storage, 저장 또는 저장 창고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storage 맞나 보았고요. store 저장하다 옆에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 얘기도 했고요. store.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스토리죠, 스토리. story. 자, 그러니까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보냐. 제일 먼저 1번 뜻은 이야기란 뜻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근데 얘가 건물의 층이다. 뭐 우리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면 뭐 my apartment has 15 stor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스토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층이란 뜻으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뭐, 10살짜리 소녀 이런 표현할 때, a 10 year, 그렇지, old girl,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 그녀는 10살이다 할 때는 당연히, 이,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중간에 짧은 대시가 있으면 이게, 형용사 덩어리고 한 단어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복수형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럼 여기서 그게 뭔데요? 그렇다면 15층짜리 건물 하고 싶으면 15 스토리. 그렇지 스토리 하고 빌딩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스토리즈 여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때 15 스토리 빌딩 15층짜리인 건물 뭐 15개 이야기 뒤에 건물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토리가 층이란 뜻이 있다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몇 층짜리인 건물 이런 얘기 할 때 복수형 대시로 묶여있고 한 단어 취급해서 복수형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스토리 맞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금은 tax죠.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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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요거하고 뒤에다가 collector 이렇게 붙여서 본문에 나옵니다. tax collector. 세금 징수원이 되겠죠. tax collector. 오케이. 뭐 tax free 또는 뭐 duty free 이런 거 있습니다. tax free. 그렇죠. 면세란 뜻이죠. 세금이 없는 이런 뜻이죠. tax free, duty free. tax. 오케이. 그 다음에 thousand이죠. thousand. thousand. 자, thousand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2000 하고 싶으면 2000 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근데 정확하게 몇 천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뭐 수천 명의 사람들 뭐 이런 표현 하죠. 이럴 때는 뭐 여기 앞에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아이고 복수형을 써서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이때는 복수형 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이상해 좀 처음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 to 뒤에 북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복수 쓰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thousand 앞에 2 이상의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형 쓰면 안 돼. 셀 수 있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thousand가 하지만 애매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 2, 3, 4천쯤 되는가? 뭐 이럴 때 thousands of 이때는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수천 명의 할 때는 thousands of고 2천, 3천, 4천 할 때는 2000, 3000 해서 복수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1000 years를 아까 millennium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100 years는 century, 10 years는 decade. 이런 얘기도 다룬 적이 있지요. 오케이. 계속해서 풍경, view. view.
오케이, view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view. view. 전망, 견해. 그다음에 뭐 opinion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opinion, view. view. 뭐 what is your view about bitcoin? 뭐 이런 식으로. 너의 뭐 비트코인 전망 어떻니? 스탁 마켓 주식 시장에 대한 뷰 전망이 어떻습니까? View. A room of nice view. 이건 무슨 뜻일까? A room of nice view. 좋은 전망까지. 그렇지. 그런 뜻이겠죠. A room of nice view. 전망 좋은 방. 이런 뜻이겠죠. 뭐 호텔 같은 거 가서 이제 뭐 예약할 때 뭐 어느 방이 A room of nice view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을은 좀 이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우리 동네 정도 되면 타운이라 그러겠죠. 타운. 그거보다 좀 작아지면 village라 그러고요. village. 그러니까 약간 촌동네 같은 그런 느낌. village. village. 예, 여기에 사는 사람을 보고는 villager라고 하면 되겠죠. 마을 사람 villager, 마을 village. 예. village. 오케이, 그래서 뭐 빌리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리지는 안 나오는데 뭐 나왔나? 알아, 본문에 대화 파트인가 어디 한번 나올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그겁니다. 원뿔 형태의, 이것도 대시가 있고요. cone shaped 이렇게 하죠. cone shaped. 자, 그래서 요거에 요거를 막 바꾸면 다양한 형태의 라는 표현이 돼. 뭐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의 하고 싶으면 별 모양의 하고 싶으면 star shaped. 됐습니까? 원뿔 모양이니까 cone shaped.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뭐 별 모양, 뭐 아니면 오각형 모양이 하고 싶으면 펜타곤 쉐이프드 하면 되겠네. 오케이, 뭐 육각형 모양이면 헥사곤 쉐이프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건을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면 뭐처럼 생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처럼 생긴 피아노 쉐이프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피아노 모양인. 그 다음에 cone shaped 지금은 형용사고요. 명사 cone 나왔고요. cone 뭐 참고로 corn 이건 뭐예요? 이거 옥수수죠. popcorn 할 때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원뿔 형태의 해야지. 옥수수 모양의 이렇게 스펠링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만나볼 녀석은 뭐죠? Easily. Easily. 자, 우리 아까 보면 cowardly라든지 weakly 이런 애들은 명사에 ly 붙여서 부사죠. 하지만 easy라는 형용 아이고 easy라는 형용사에다 ly 붙였기 때문에 부사라는 거. 어찌시라는 거. I can 뭐 you can find it easily. 너 쉽게 그걸 찾아낼 수 있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명사형 알아둡시다. 참. 명사형은 ease. 쉬움, 용이함 이런 뜻이겠죠. is 쉬움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easily 같은 말은 뭐가 있을 수 있냐? simply가 있죠. simply. so easy하고 같은 건 뭐겠다? simple이겠죠. 쉬운, easy, simple, 쉽게, easily, simply.
다음에 충분한, 충분히 enough죠. enough. 자, enough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한 건 얘가 high 같다, 얘가 hard 같다, 얘가 fast 같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high, 어떤 높은, 어찌 높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형용사 형태의 ly를 붙여야 부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enough란 얘기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 형용사일 때는 다른 형용사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명사 앞에 enough money 이렇게, easy money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근데 어찌시 됐을 때는 뒤로 가버린다. fast가 빠르게고 enough가 충분히. 네, 충분히 빠르게란 표현은 fast enough, quick enough, hard enough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다. 'Enoughly' 이런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nough'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essential'. essential, essential, essential. 필수적인, 필수적인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necessary'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본질적인 essential, essential.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본문에는 a roof is essential 이런 식으로, to a house 이런 식으로, 집에게 뭐 지붕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뜻이겠죠. essential. 오케이, 그다음에 essence 나오고요. essence,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정수를 모아놨다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사랑스러운 lovely도요. lovely,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ly 붙였을 때 그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과에서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lovely는 형용사죠. 명사인 love에다가, 물론 love가 사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이란 뜻도 있죠. 명사 ly 붙었을 때는 어떤 시로 쓸 수 있다는 거. lovely, 뭐 friendly 같은 녀석입니다. 친근한 friendly, 사랑스러운 lovely, weekly 이런 것도 형용사였고요. cowardly 마찬가지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찌 시네. fast도 있고 quickly도 있죠. quickly. 오케이, 그래서 퀵은 퀵 서비스 이렇게 쓰니까 형용사죠. 어떤 서비스? 퀵 서비스. 퀵이 형용사인데 거기에 ly 붙였으니까 어찌 빠르게, 급하게, quickly, quickly. 오케이, 그 다음에 둥근 뭐 round, circular 이런 거 있겠죠. round 형용사이고요. round, round. 오케이. 그러면은 뭐 라운드를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하면 얘는 뭐가 되냐? 서클 쉐이프드가 되는 거죠. 서클이 원, 모양인 이란 뜻이니까 서클 쉐이프드 라운드하고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라운드도 살펴보았고요. 다음 sudden. 아, around네요. around. round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넣어봤습니다. around. round는 뭐 주로 전치사 또는 부사로 사용됩니다. 오케이. around the room. 뭐 around me. 내 주변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sudden이네요. sudden. 써 근데 써든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써전이라고 발음해야 돼. th가 들어있기 때문에 th 발음은 혀를 물는 물고 발음하며 z나 s라고 발음하죠. southern, southern, southern. 자, southern에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이게 일단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 형태는 뭐다? south죠, south. 그래서 th 발음이 여기에서는 south라고 발음하는데 southern에서는 요런 발음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뭐야 그 가끔씩 자막에 보면 뭐 요즘은 노홍철 잘 안 나오는데 노홍철이 시옷 쌍시옷 발음할 때마다 자막에 자꾸 요런 번데기 모양 자꾸 띄우는데 그게 노홍철이 쓰라는 소리를 자꾸 혀를 물고 내는 이상한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혀 짧은 소리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쓰가 안 되고 쓰쓰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혀를 무는데 바람만 붙는 소리라서 사우스라고 발음하고 얘는 똑같이 혀를 무는데 혀가 떨려야 되기 때문에 목이 떨려야 되기 때문에 southern이라는 발음이고요. 뭐 낚시 바늘처럼 생겼다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southern. 자,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를 알면 북쪽의도 알아야 되겠죠. 북쪽은 northern이죠. northern. 뭐 북극성을 보고 northern light라고 합니다. northern light. 북쪽의 빛이란 뜻으로 northern light. 그리고 명사형은 이제 똑같이 알고 있는 north가 되는 거고요. south, southern, north, northern.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명사형은 east, 동쪽이죠. 그럼 형용사형은 eastern. 동쪽의 east, eastern. 뭐 우리나라는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하면 되겠죠.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 있다. southern, eastern, 동쪽의.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west랑 그 다음에 western 있죠. west, western. 그래서 얘들은 east, west, south, north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더를 좋아해요. the sun, the moon 하듯이 in the east, in the west, in the north, in the south. 남쪽에서 북쪽에서 더 좋아하는 명사고요. 얘들의 형용사형은 ern 붙여갖고 발음하는데 th로 끝나는 두 녀석은 th 발음이 th에서 th로 바뀌더라. southern, northern, eastern, western. 뭐 western movie 이런 말 하면 서부 영화를 보고 western movie 뭐 총 들고 아저씨도 말 타고 다니고 이런 영화 있죠. western movi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녀석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단어 뭐 south 나오네요. south south 나온 김에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1과에 나왔죠?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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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발음이 좀 이상하다. unique 해야 되는데 unique 이러네. unique. 스쿠터라 그러죠? 그럼 여기다가 유니크를 넣으면 어 유니크 스쿠터일까? 언 유니크 스쿠터. 오케이. 그 유 소리는
자음이죠. on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yo, you, ya, yo, wo, we, wa, we 이런 것들은 우리말에선 모음이지만 영어에선 자음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응? 알겠습니까? 얘들은 영어의 자음이니까 어 윈도우야, 언 윈도우야 하잖아요. 됐습니까? 하나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전체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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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가 발음되지 않고요. 홀. 구멍이란 뜻의 홀하고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홀. 전체적인. 홀. 뭐 홀. 문장 속에 사용하는 방법은 뭐 whole body 뭐 이렇게 하면 몸 전체가 되겠죠. whole body 몸 전체. 뭐 he was covered with dirt 뭐 with 뭐 on his whole body 몸 전체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whole. 오케이. 그 다음에 나무로 된 wooden. wooden. 그러면 금으로 된 golden. 이런 식으로 형용사. 그러니까 요거 요 en 뺐을 때는 명사입니다. wood 하면 목재 란 뜻입니다. 뭐 나무라 하면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wood라고 안 그럽니다. tree라 그러지. 근데 이제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보고 tree라고 하고 그건 wood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나무로 되어 있는 할 때 wooden, wood, wooden. 자, 그 다음에 동사로 네. 동사로 넘어갑니다. 피하다, 방지하다.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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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oid 하면 내가 추가로 뭐 설명할 것 같아? avoid는 누구처럼 그를 만나는 걸 뭐하다? 피한다. 아, avoid meeting him. 이런 거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쪽이다? enjoy 쪽이다. avoid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됐습니까? avoid. avoid 만나봤고요. avoid는 enjoy 쪽이다. avoid 목적어는 뭐 avoid her 이렇게 써도 돼. avoid him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뭐 하기를 피하다 할 때는 뭐가 와야 된다? avoid doing 형태가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짓다 build. build. 오케이. 짓다는 뭐야? bark죠. 이 멍청한 애들 짓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는 애들 있습니다. 이건 멍멍 짓는 거죠. bark. 뭔가를 만드는 거죠. build. 오케이. 그 다음에 덮다, 덮게 cover죠.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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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me. 뭐 전쟁 영화 보면 cover me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나 어모해줘 뭐 이런 뜻이죠. cover. 그 다음에 여기 있네 하는 거 find죠. find. find. 어딨지 두리번 두리번은 뭐였더라? 13번째 look for. 돌보다는 뭐였더라? take care of. 또 take care of. 또 care for. 또 look after. 뒤를 봐준다니까요. 내가 너 뒤를 봐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look after.
Look for. 두리번거리며 찾다. 어딨지? Look for. 여기 있네. Find. Find. Find의 3단 변신. Find, found, found죠. Find. Okay. So find. 만나봤고요. Find, found, found. Build, built, built. 어? 이거 왜 나올까? 동사마다 이거 왜 나올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바로 뭐다? Have 플러스 PP이기 때문이야. PP 형태 다 알아서 해야 되고 학교에서 아마 학습지나 뭐 프린트물 줬을 텐데 받았어 안 받았어? 불규칙 동사 1학년 때 벌써 받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라다 또는 기르다 grow의 3단 변신 grow, grew, grown. grow. 그러니까 자, grow의 명사형 뜻은 성장이겠죠. 성장은 growth죠. growth. 성장, growth. 파생어 명사형 알아두시고요. 곧 만날 거니까. economic growth. 경제적 성장. physical growth. 신체적 성장, 육체적 성장, physical growth, economic growth, 경제적 성장. 스펠링 뭐 알죠? grow. 그다음에 지불하다. pay 3단 변신. Pay, paid, paid, P-A-I-D. Pay, paid, paid. Pay. 그 다음에 뭐 pay 뒤에 돈이 올 때는 얘가 그냥 바로 뭐 이런 식으로 I paid 101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뭐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할 때는 뒤에 전치사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pay for. Did you pay for the meal? 식사 비용 내셨습니까? 아, pay는 그냥 쓰기보다는 pay for 이렇게 붙여서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라는 스타일로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I paid for the 분식. I will pay for the 떡볶이. 내 떡볶이 돈 내가 낼게. Pay for. 알아두시고요. 보호하자는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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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신은 규칙 변화니까 protect, protected, protected 하면 되겠고요. 명사형은 protection. 형용사형은 protective. protect, protection, protect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전치사네요. 뭐뭐 없이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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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너 없이 I can't live without you 난 너 없이 못 살아 됐습니까? without 자 without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거 뭐 이거 가지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그건 without doing 입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하지? 너는 팔을 젖지 않고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without swinging your arms?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그럼 요거 정반대되는 뜻이 뭐냐? 뭐뭐 함으로써 요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by doing.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거 A를 B로 넣었다. Cover A with B. Cover A with B. 오케이. Cover A with B. 자, with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뭐 물론 뜻이 많지만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는데 뭐뭐와 함께라는 얘기 했고요. 무엇무엇을 가진이란 뜻으로 쓰인다 했고요.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입니다. B를 사용해서 A를 넣었다. Cover A with B. 뭐 I covered the fire with a wet blanket. 저는 담요로 뭐 그 불을 덮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Cover A with B.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 For a long time 하면 되지 않나?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Okay, for a long ti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랫동안이라는 이런 식의 대답이죠. 만약에 100년 동안 하고 싶으면 그렇지. For one century 하면 되겠지 뭐. 1000년 동안 하고 싶으면 For a millennium 또는 for a thousand year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러니까 네가 잠자는 동안 알죠. Okay,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한번 해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자, give it a try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냐? 상대방이 뭔가를 뭐 했을 때? 권유했을 때. 물론 이제 대화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했어. 아, 나 지금 뭐 친구들 앞에, 아니 뭐야, 학교, 나 좀 이따 영어로 연설해야 되는데 영어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뭐 이렇게 해봐. How about, 뭐 what about, 뭐 you should, 뭐 이렇게 충고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일 때, give it a try. 여기에 it은 상대방이 충고한 어떤 행동이겠죠.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은 뭐가 되냐? try. Give it a try는 try가 명사로서 시도란 뜻도 있지만 try가 동사로서 뭐하다라는 뜻도 있고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give it a try하고 같은 말은 try 뒤에 뭐 try doing 하면 give it a try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죠. try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try doing 하면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 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give it a try. try doing.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냐 하기 좋기 때문에. get along with이죠. in harmony with. 동사랑 착각했군요. 뭐뭐랑 사이좋게,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라 뜻입니다.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In harmony with other people, others, 뭐 이러면 되겠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In harmony with others. 됐습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In harmony with natur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n harmony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이 보인다니까 look like겠죠. look like. look like. 여기에 like는 전치사로서 물론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좋아하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동사 자리에 이미 look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은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는 look like고, 돌봐주다는 뭐였고, look after였고, 두리번거리며 찾다는 look for였고, 그 다음에 뭐뭐를 쳐다보다는 look at이었고, look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 next to. next to. 자, next to 같은 말은 by도 있고 또 beside도 있죠. next to the window,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창가에 어디? next to the window,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beside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beside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뭔가 첨언할 때, 말을 덧붙일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접속부사에는 however 정도가 있을 거야. however는 역접,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걸 반전이 일어난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besides 이런 거는 뭐,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 게다가 있지 뭔가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쌓아올리다는 pile up이죠. pile up, pile up, pile up, pile up. 자, 얘 발음을 file이라고 하면 안 돼. 이 file은 말 그대로 컴퓨터 파일이나 또는 어떤 서류를 묶어놓은 서류처를 file, f 발음이고요.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고요. 얘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집니다. pile, pile up. 오케이. 파일업에서 추가로 얘기해야 될 건 돌들을 쌓아 올리다 하고 싶으면 pile stones up 하든지 pile up stones 하면 되겠죠. 근데 stones 안만 길어봤자 stones인데 pile them up 밖에 안 된다라는 건 파일업이 뭐다? 이어동사다, 동사구다. 됐습니까? look like 하고는 달라요. look like는 이어동사가 아니야. 그럼 뭐가 이어동사고 뭐가 이어동사 아닌데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요?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부사라고요. 부사, 뭐에 대한 대답? 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쌓다고 어디로 위로 라는 뜻이야. 위로 쌓아 그래서 쌓아 올리다가 된 거고요. 이게 전치사가 아니야. 부사야.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붙었어. 이거 자체가 여기에 명사 필요 없어. 이게 필요한 건 무엇을이 필요한 거지. 무엇을 쌓아 올린다. 이런 거 보고 이어동사라고 한다. 다음 A를 B로부터 보호한다. protect A from B. protect from B.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A가 enemy겠어? B가 enemy겠어? 얘로부터 그러니까 얘가 danger한 뭔가죠. 위험한 뭔가 존재고 얘가 보호받아야 할 뭔가 소중한 존재죠. protect friends from enemies. protect the house from wind. 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반대말은 pile up이죠. 뭐 그러니까 pile up, take down. 뭐 그 외에도 또 반대말은 또 뭐 build도 있겠죠.
빌드하고 파일업하고 뭐 좀 비슷한 면도 있겠죠. 백다운. 그래서 그 돌들을 무너뜨리다. Take the stones down. Take down the stones. 요거 둘 다 되지만 안만 길어봤자 하면 Take them down 밖에 안 된다. 또 이어 동사. Take them down. Take it down. 어디로? 라는 뜻이죠.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take 끌고 온다. 아래쪽으로 무너뜨린다. Pile up, take down, build. 됐습니까? 자, 단어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심화. 자, 그 얘기 아니냐 다를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사랑, 겁쟁이, 가격, 친구, 남자, 일주일 전부 다 명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사랑스러운 lovely girl 이렇게 읽히는 게 좋겠네요. lovely girl 됐습니까? my coward boy 이렇게 읽히면 되겠죠. cowardly boy 참 cowardly boy. 그 다음에 costly house 하면 되겠죠. costly house. 코스트는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뜻은 비용이 얼마 얼마 들다라는 특이한 뜻의 동사고요. 주어가 보통 물건이라 했어. The house cost 뭐 5억 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stly house, cowardly boy, lovely girl. 그 다음에 뭐 friendly friend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친절한 친구 friendly friend. 뭐 끄덕끄덕이야. 어? 영어 내가 끄덕끄덕이 익힌다 그랬어. friendly friend, lovely girl, cowardly boy, costly house. 그 다음에 남자다운 남자 manly man. 남자다운 남자 manly man 됐습니까? 남자다운 여자 Manly woman, what girl?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ekly magazine 하면 되겠죠. 일주일에 한번 주간지라 하면 주간지 weekly magazine. 월간지는 monthly magazine. 됐습니까? 진짜? 명사의 ly.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easily도 나오죠. easily 여기에서 같이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easily, quickly 이런 것들은 어찌시라는 거 어떤 시에 ly 붙었기 때문에 simply 이런 것들 simple, simply 형용사 어떤 simple question I can solve it simply 간단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easy question 어떤 서비스 quick service 어떤 man kind man 안전한 place safe place 진짜 다이아몬드 real diamond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 attack 전부 어떤 시죠? ly 붙이니까 Solve it easily. 됐습니까? 어찌 풀 수 있다? Easily. I can solve it easily. Can you get it to me quickly? 나한테 빨리 갖다 줄 수 있겠니? Can you deliver it quickly? Can you run quickly? 어찌 뛸 수 있니? 빠르게 뛸 수 있니? He said to me kindly. 그는 나에게 어찌 말했다? 친절하게 말했다. He said to me kindly. We arrived safely. We arrived at the place safely. 안전하게 도착했다. Arrived safely. Arrived safely. Run quickly. Solve easily. Answer easily. 뭐뭐 한다. 어찌 대답한다. 쉽게 대답한다. Answer easily.
빠르게 달린다, run quickly. 얻지 말한다, say kindly. arrive safely. 그 다음에 진짜 really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때렸다, hit suddenly. My mom hit me suddenly. 갑자기 엄마가 날 때렸어요. 됐습니까? 엄마 때리면 안 되겠죠. 경찰 신고해야죠, 그쵸? 그 다음 수거, praise it, pile up,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pile it up, pile them up, 이어 동사 됐습니까? pile it up, pile them up, 보통 뭐 pile them up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그쵸? 오케이. 지금 아, 이게 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쌓아 파일업의 뜻이 쌓아 올리다라 그래놓고 이게 쌓이다란 뜻의 예문을 쓰고 있는데 별로 예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예문보다는 뭐 My boss is piling up the work on my desk 이러면 짜증나겠죠. My boss is piling up the work. 나의 상사가 일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어디다가? On my desk에다가.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My English teacher is piling up homework.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My English teacher is piling up homework. 됐습니까? 편하게 앉아갖고 카톡으로 뭘 막 보내줘, 그쵸? 그쵸? 뭐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줘. 막 부담감이 막 생기고 부담감만 있고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정작 하지는 않죠. 그쵸? 아 맞다 이러고. 정작 그거 하면 되는데 있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데 안 하고 아 해야 되는데 아 하기 싫다 귀찮다. 그게 자꾸 이제 파일업 하는 뭐 비결이죠. 파일업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부담돼가지고 안 하게 되죠. 그쵸?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어? 나도 다 해봤기 때문에 똑바로 해라 자식아. 시험 20일밖에 안 남았다. 오케이. 자 이제 사이다란 뜻의 예문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 take down.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오래된 벽을 무너뜨려야만 한다란 얘기죠. 우리는 이 낡은 벽을 무너뜨려야만 돼. Okay.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오케이죠. 그쵸? We need to take this wall down. We need to take this old wall down 해도 되고 We need to take down this old wall 해도 되지만 it일 때는 we need to take it down 밖에 안 된다. 이어 동사 we need to take it down. 그 다음에 need to 보면 이제 두 개가 떠오르죠. we need to 해도 되고 we have to 해도 되고 we needs 뭐래 must 해도 되고 의무 표현 뭐 할 필요 없다 need not 하려고 we need not take 하면은 무너뜨릴 필요 불필요 표현 don't have to take don't need to take we need not take need not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need not to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 같은 표현이 뭔지 알아? it is necessary to take this old wall 해도 되겠죠? 그쵸? it is necessary 하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필수적이다 뭐 하는 거? to take down this old wall 됐습니까? 그래서 need하고 necessary하고 뭔가 통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가 탁자를 흰색 천으로 덮으셨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엄마가 식탁을 흰색 천으로 덮으셨다? White. Mom covered the table with white cloth. 그래서 덮인 건 뭐?
테이블 덮는데 사용한 도구는 a white cloth 됐습니까? 그래서 with 뒤에 도구가고요. 그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 됐습니다. 세 번째 뜻인.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너 이 그 드레스를 입었을 때 공주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드레스 입었을 때 공주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a princess in the d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지키다가 보이죠. 그래서 선글라스가 지켜준다. 뭘 지켜준답니까? 사람들의 눈을 뭐로부터? 태양빛으로부터.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Sunglasses. 그래서 보호해줘야 되는 건 뭐? People's eyes. 해를 끼치는 건 from 뒤에 있는 from the sunlight. 전치사 from 챙기시고요. 그래서 팝퀴즈 풀어 오시기 바라고요. 팝퀴즈 할 때는 뭐 없나? 이게 이제 이게 복수형인지 아니면 does 들어가 있는 건지. 여기 leaves 보이죠? 2에 1번에 보면 leaves. 뭔가 명사의 복수형인지 아니면 뭐뭐 하다시에 does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택이 아니고 왜 어택 쓸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ry가 아니고 왜 try 쓸까? 그 다음에 여기에 to harm이 보이는데 harm을 찾아보면 분명히 동사야 이거. 물론 명사의 뜻도 있지만 harm이 동사로서의 뜻이고 동사 앞에 to가 있는 거니까 뭐 해봐야 되겠다? 명, 형, 부 해봐야 되겠죠. to 부정사란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어떤 표현,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본문을 읽게 될 건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빨리빨리 막, 막 배우고 싶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표현 파트 들어갔나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모른다. 학교에서. 자, 의향 묻고 답하기랍니다. 의향 묻고 말하기. 자, 뭐냐? 아,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이네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무슨 뜻이야?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고 싶냐란 얘기죠.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고 싶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이는 거기 있어야죠. 됐습니까? I live in a piano shaped house. 이렇게 해야 되지. I want to live a piano shaped in a piano shaped house. 이렇게 해야 되겠죠. Piano shaped house가 뭐지? Piano shaped house가 뭐죠? 어? 피아노 쉐이프드 하우스가 뭐겠어요? 피아노 모양의 집이지 뭐겠어? 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맞네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고 싶니? 해볼까요? 어떤 종류의 음식 먹고 싶니?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됐습니까? 또는 뭐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싶니? What kind of book do you want to rea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종류 묻고 답하기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kind가 친절한이 아니고 뭐다? 종류란 뜻이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type이라든지 또는 sort 같은 게 있죠. 뭐 물론 genre 같은 단어도 있고요. 장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식 발음으로 장르, genre. 또는 뭐 그룹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종류란 뜻이 있기 때문에. What type of food? What sort of food? What genre of food? What group of food do you want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푸드를 do you want to eat? 됐습니까? 뭐 do you want 하면 또 do you want 요거 딱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뭐지? Do you want to eat? 뭐가 있겠다? Would you like? Would like는 누구처럼? 오케이. To 동사. 여기에 to만 있는데 여기 뒤에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죠. What kind of house would you like to live in? Do you want to live in? 의향 묻는 거네요.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 star-shaped house. 난 별 모양으로 생긴 집에 살고 싶어. 내 want를 would like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외에 뭐 비슷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건 전부 중1 때 했던 거야. 됐습니까? 너 스파게티 먹고 싶니? Eat spaghetti? Do you want to eat some spaghetti? 됐습니까? 너는 별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니? Do you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star-shaped house? Would you like to eat some cookies? 쿠키 먹고 싶니? Would you like to have some 뭐 커피? 커피 좀 마시고 싶니? 그럼 네 뭐 하고 싶노?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넌 장래에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What do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하고 싶니 또 보이네요. 뭐 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Do you want 대신에 would you like를 넣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노? 뭐 하길 원하노?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뭐?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비슷한 거. 그래서 이거 요렇게 한 덩어리 스포츠 어디 놔야 될지 헤매지 마시고요. 어떤 종류의 스포츠? What kind of spor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뭐 하는 것을? 뭔가 좀 먹는 것을. 원래는 요거하고 요거는 원래 좀 대면대면한 사이죠. 그쵸? 진짜 궁금하면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Anything 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상대방 표정이 여기 유의 표정이 어때 보인다? Hungry 해 보이니까 당연히 yes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하는 거죠. 권유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두 개는 지금 중요 표현 나가기 위해서 두 개는 묻는 거고 두 개는 답하는 거네요. I want to go fishing. Go doing 하면 뭐 하러 가다라고 배운 적 있고요. I want to go fishing. 그다음에 뭐 세계 여행 하다라는 표현 요거 많이 통째로 쓰이니까 요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세계 여행 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 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니?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또는 뭐, 너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하고 싶니? 하고 싶으면. What kind of sports do you want to play? 하면 되겠죠. What kind of sports do you want to play?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좀 먹고 싶냐?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Okay, 나는 낚시 가고 싶다. I want to go fishing. 그 다음에 나는 세계 가고 싶다. I'd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아직은.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과는 문법이 좀 어려워서 대화 파트는 난이도를 좀 낮춰놓은 것 같네요. 그쵸? 자, 가장 기본되는 건, 위치 묻기에 가장 기본되는 건, where is 어떤 것? 뭐 여기는 단수 명사겠죠. 됐습니까? Where is the store? Where is the shop? 뭐 where is the post office?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거 어딨어? 뭐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딨어? 됐습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것을 뭐 where can I find 뭐 women's shoes 이런 말 붙이면 되겠죠. 여성용 신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됐습니까? 여성화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몇 층으로 가세요? 몇 층으로 가세요? 할때 이거 다섯 번째 층 fifth floor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Where are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뭐 women's shoes는 복수니까 where are women's shoes? 오케이, 그래서 보통 상점 같은 데서 백화점 같은 디파트먼트 스토어 하죠. 백화점은 디파트먼트 스토어 같은 곳에서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위치를 Where can I find 어떤 물건? Where can I find it? 뭐 where can I find them?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You can find them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보통 몇 층에 할때 전치사 on을 쓰겠죠. 뭐 3층에서 You can find them on the 3 floor 하면 안 돼. 세 번째 층이니까 on,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2층에서 on the second floor 1층에서 on the first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이런 걸 보고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라 해서 이렇게 서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first, second, third는 뭐 좋아해? 더 좋아하잖아. 그래서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더를 좋아하죠. 전치사 on 쓴다는 것도 챙기시고요. 2층에서 on the second floor, 5층에서 5th floor, 5의 서수는 5th죠. 이놈아. 조심해야 될 서수, 9, 9번째란 뜻의 단어. 9th. E가 사라지고 TH 붙입니다. 9th. 좋습니까? 다섯 번째, 아홉 번째 다 알아요? 여덟 번째, 8이 8인데 벌써 T가 있죠, 이 경우엔. 그래서 여덟 번째는 H만 쓰면 됩니다. 8. 됐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1이랑 아무 상관없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도 2랑 아무 상관없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third인 건 아시죠? THIRD, third. fourth.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 전치사들 모음입니다. 다 이미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 옆에 the restroom, next to the rest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next to 바꿔 쓸수 있는 거 b로 시작하는 거두개했었죠, 아까 전에. by the restroom, beside the restroom 이런 것들. next to the restroom, by the restroom, beside the restroom. 그 다음에 내 앞에 in front of me. in front of는 같은 말이 before죠. before me. before를 시간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in front of me, before me, 내 앞에. 그 다음 내 뒤에 behind me, after me 하면 되겠죠. behind me, after me. 됐습니까? 근데 보통 위치할 때는 뭐 in front of나 behind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before나 after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베이커리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bakery 하면 되겠죠. across from the bakery. 빵집에서 길 건너편에 보시면 뭐 post office가 있어요. across from the bank. 뭐뭐의 길 건너편에. 그 다음에 뭐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겠죠. 은행과 빵집 사이에 the bank and the bakery. 은행과 빵집 사이에 the bank and the bakery. 됐습니까? 오케이. 아, 이거 안 하고 지만 좀 이따 하지 모아서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 표현 하는 거. 오케이. 배낭 사고 싶은가 봐. 백화점 가서.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backpac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ustomer center. customer 여기 나오네요.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고객 센터 어딨습니까? Where is it? Where can I find the customer center? 말이고요. 그 다음에 drugstore 여기 나오네요. Is there a drugstore? 약국 있어요?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there is에 묻는 말 is there? Is there a drugstore? 약국 있나요?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여기까지 이제 위치 묻는 거죠. Where can I find? Where is it? Where are they? 뭐 그거 어디 있어요? 그것들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is there 어떤 것?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이 쇼핑몰에 약국 있습니까? 존재 자체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You can find backpacks on the fifth floor. 배낭 가방은 5층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e drugstore is on the first floor 겠죠. The drugstore is on the first floor 해놓고 더 추가하려니까 across from the main gate. 뭐 건너편에? 정문 건너편에. 정문 가로질러서 보시면 1층에 the drugstore가 있어요. 또는 뭐 customer center가 있어요. The customer center is on the first floor across from the main g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배낭 가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Where I can find it. 이상하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Where can I find the backpacks? 그랬더니 5층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아, 백팩스인데 이시구나.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배낭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5층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대화 완성시켜 볼까요?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backpacks? 했더니 backpacks? You can아, 내가 이거 진짜 조심하라 그랬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이걸 없으면 what에 대한 대답 만들 거야? 다시! 배낭 가방 사러 백화점 온 사람이 묻고 점원이 답합니다. 뭐라고요?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find backpacks? 했더니 backpacks? You can find You can find them on the fifth floor. 그 다음에 고객센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정문 건너편 1층에 있습니다. Customer Center. Customer center. It's on. It's on the first floor of the main gate. 오케이. 그래서 the Customer Center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고객센터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기. 이쯤 되면 보통 잠이 깨고 정신 차리던데. 좀 정신, 약간, 이게 그 노트북 컴퓨터도 어떤 거 있잖아. 뭐싼거 사면 있잖아. 슬립 모드 들어갔다가 탁 켜면 이제 한참 있다 켜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고객센터 위치 묻고 답하기.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했더니. Okay. 그 다음에 이 쇼핑몰에 약국 있나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다 할까? 그것은 3층에 약국 뒤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 약국. 아, 약국이 있냐고 물었는데. 미안, 미안. 있다. 고객센터 뒤에서. 건너편에서.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야, 이 쇼핑몰에 약국 있나요? Is there a Drugstore. drugstore in this 그랬더니 Yes, Yes, it there is. is. You can find You can find it across from the Customer Center. 그래서 이 쇼핑몰에 약국 있나요? 예, 있고요. 고객센터 건너편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Is there a Drugstore. drugstore this in this mall?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했더니 Yes, there is. ...입니까? 자, 그래서 대화입니다. 신뢰한다 했고요. 여기 절대로 물음표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Excuse m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못 들었습니다라 했어요. 신뢰합니다 하려면 Excuse me. Where can I find man's hat? 남성용 모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죠. 남자분 쓸 모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You can find man's Hat 안만 길어봤자 데미 복수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first floor 1층에 가면 있답니다. You are, they are. They는 계속해서 men's hat가 복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복수로 갖고 있고요.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 next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고맙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뢰한 민족 대화하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실감나게 떠듬떠듬 좀 그만하고 최대한 읽어볼까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Manzat. Manzat. 그랬더니 Next to the elevator.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배운 거야. 저 옆에서. 오케이. 그래서 Where can I find Ben's hat?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Where are Ben's hat?' 해도 된단 말이죠. 또 'Are there Ben's hats in this mall?' 해도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고. 'Where can I find Ben's hat?' 해도 되고 또 Men's hat 해도 되고 또 Are there men's hats? Where? In this In mall this mall 해도 되고 그 다음 대답도 뭐라고 해도 되고 You can find them on the first floor 해도 되고 또 아, 이거 이시구나. They are on the first floor 해도 되고 그 정도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 아까 안 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 너는 살고 싶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살기를 원한다. 동굴 집에서 살고 싶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Kind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라고요? Type Sort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예를 보고 뭐에 있네. 이것도 살아있네죠. 그러니까 이게 in이 있으나 없으나 한국 사람들 해석은 똑같아. What kind of house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집이고 Do you want to live는 너는 살고 싶니니까 어떤 종류의 집에 너는 살고 싶니? in이 없어도 틀린 줄을 몰라요. 근데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증명해보면 대답하는 말에 보면 I want to leave a cave house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고 싶니? 그랬더니 나는 한식 먹고 싶다. 라는 묻고 답하는 거 해볼까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고 싶니? Food.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했더니 I want to eat Korean food. 필요 없죠 아무것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요 표현 익히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고 일찍 마쳤습니다. 지금 단어 아직도 떠듬떠듬 거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제 클래스 카드 2 대화까지 학습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남겨놔야지. 그래야 하지 똥개가.